안녕하세요. 파이썬 반도체 시뮬레이션 시리즈의 12번째 시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평형 상태에서의 PN 정션의 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평형 상태 해이기 때문에 기존의 넌리니어 포화성 방정식을 가지고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입니다. 그래서 이론 설명보다는 실제 예를 다루어 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400나노미터 길이를 가지고 있는 구조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. 이 구조는 PN 접합인데 가운데인 200나노미터의 정션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. 그리고 도핑은 10의 17승 퍼 큐빅 센티미터보다 크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가정하는 이유는 도핑 농도가 이보다 더 낮아질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 주고 있는 이 400나노, 한쪽은 200나노죠. 이 200나노보다 더긴 디플리션 위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물론 더 낮은 경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싶으시면 그러면 더 넓은 그런 구조를, 더긴 구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전 강의에서는 주로 MOS 구조를 다루었는데요. 거기서는 전극이 게이트 전극이었죠. 이 게이트 전극은 실리콘과 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전압을 인가해서 전기장을 조절을 할 수는 있지만 전류를 흐르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. 하지만 이번 PN 접합에서는 그렇지 않고 실리콘의 양 끝단에 오믹 전극이 붙어 있어서 이를 통해서 나중에 전류가 흐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럴 때 어떤 경계 조건을 도입해야 할까요? 바로 전에 우리가 뉴턴 랩슨 방법 공부할 때 썼었던 로컬 차지 뉴트럴리티 조건을 적용합니다. 주어진 도핑 농도로부터, 예를 들어서 10의 17승으로부터 그 도핑 농도에서 로컬 차지 뉴트럴리티를 만족시키는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 값을 구한 후이 값들을 경계 값으로 사용해 줍니다. 물론 여긴 안 나와 있지만 홀 농도와 전자 농도도 이렇게 해서 구한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로부터 계산한 값을 사용을 해서 경계 조건을 구현해 주면 됩니다. N타입이 높은 도핑을 가지고 있을 때 P타입 도핑 값을 바꾸어 가면서 얻은 결과들입니다. 10배씩 키워 주었는데요. P타입 쪽의 경계값이 60mV씩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. 그리고 동시에 디플리션 위스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한번 직접 구현하신 후 결과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번 강의에서는 앞으로 드리프트 디퓨전 모델을 검증하는 데 사용할 PN 접합 예제를 만드는 일을 해보았습니다. 평형 상태만 고려했기 때문에 구조를 생성하는 부분만 바꿔주면 별도의 코드 변경 없이 바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이제 우리는 세 개의 변수,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, 홀 농도, 전자 농도를 가지고 있는 비선형 시스템을 풀수 있게 되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다시 드리프트 디퓨전 모델로 돌아가서 비평형 상태의 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